조간 브리핑. 2015년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아침 8시 부산 국제여객 터미널 6호를 실은 부관 페리오가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출발해서 대한해협을 거쳐서 1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홋카이도 북부에 있는 댐, 육군 비행장, 탄광 등에서 강제 노동하다가 가스 폭발로 희생된 조선인들입니다. 유골들은 1997년부터 18년 동안 한일 양국의 민간 전문가와 종교인, 학생들이 홋카이도 각지에서 수습한 원혼입니다. 유골들은 지난 11일 강제노동 희생자 추모 및 유골 귀향 추진위원회에 귀국단 40명과 함께 홋카이도를 출발해서 약 4,000km에 이르는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위패와 유골을 모신 귀국단은 도쿄와 히로시마 등을 거쳐서 지난 17일 밤 시모노세키항에서 부산행 배를 탔습니다. 선상에서 멀어져가는 일본 땅을 바라보던 한 유족이 아리랑 아리랑 라리오를 선창했고, 귀국단원들은 70여 년 전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을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아리랑을 구슬프게 불렀습니다. 끌려간 길 되밟아서 70년 만에 귀향한 일제 강제징용자 유골 115위의 귀국길. 네. 이 내용은 오늘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입니다. 오늘 서울 광장에서 장례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어느 인터넷 글에서 진혼이라는 말에 대해 잘 정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혼이란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 편안히 잠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인류 문명에서 매장의식이 오래된 만큼이나 진혼 역시 그 기원이 오래됐다. 진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샤먼 의식을 떠올리지만 종교와 사회를 막론하고 진혼은 존재해왔다. 불교에서는 49제, 수륙제, 우란 분해와 같은 의례가 있으며 무속에는 사령굿이나 수망굿과 같은 영혼 천도 의례가 있다. 가톨릭에서는 레퀴엠이라고 해서 위령미사에 연주되는 예식 음악을 따로 마련했고 굳이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령제를 올린다. 이렇게 진혼의 방식은 각각 다르다. 그렇지만 죽은 영혼을 달랜다는 목적의식만은 같다. 예,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혼만은 살아있고 그 혼을 달래야 비로소 이 세상에서 쌓인 한숨을 지으며 하늘로 향하는 것입니다. 1876년 개항 이후 이 땅에 수많은 원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죽어간 민간인들, 전쟁 희생자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학살된 인사들,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서 사법 살인된 사람들, 최근에는 세월호 영령들까지. 그런데 그들을 보냄에 있어서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 원혼들은 말합니다. 내가 왜 죽었는지를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릇된 역사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이 원혼의 호소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진혼입니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무조건 대표는 물러나라. 이것 외에는 아무런 대안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내 중진과 초재선, 혁신위원회 등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주류의 계속되는 흔들기에 맞서서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시민의 말입니다. 일본의 민주주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베 정권은 그것을 극단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 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일본 참의원 결의가 그러한데요. 이에 따라서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해서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부터 구조해서 비난을 샀던 해경이 선원들을 해경 1, 2, 3정으로 옮겨 태우는 과정에서 선원들과 뭔가를 논의하고 조타실의 자료일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옮기는 등의 수상한 행적이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뉴스는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산양산삼 막걸리, 전창걸의 새싹당콩차, 연지연곰탕, 선대인경제연구소 공동 제공입니다. 직접 담가먹는 김치가 사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엿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만원에 쿠폰 만원을 더해서 두 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지리산 해발 750m 청정지역에 위치한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지리산 산양산삼 그 산양산삼으로 만든 약선 막걸리 진한 향기에 깊고 부드러운 맛 이런 막걸리는 정말 처음이야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야 속이 편하고 숙취가 없습니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100%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 지리산 산양산삼 막걸리 촌사람닷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촌사람닷컴을 검색하세요 문의 1899-4188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당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한겨레 인터넷판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한겨레 TV의 시사 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통해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준석 선장 등 다른 선원들이 해경 1, 2, 3정으로 옮겨탄 뒤에도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근무하던 박한결 3등 항해사 조준기 조타수 그리고 해경 박목영장이 조타실 주변 갑판에 남아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물체 두 개를 다루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든 선원들이 빠져나간 이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조준기 조타수는 박경장이 벗어준 해경 구명조끼를 입고 박경장과 함께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일반 승객들에 섞여서 구조됩니다. 당시 해경 1, 2, 3정이 주변에 있었고 해경의 고무단정이 주변을 오가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물체 두 개입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추적하면서 시민들 성금으로 다큐멘터리 인텐션을 제작하고 있는 김지영 감독은 영상만으로는 이 검은색 물체 두 개가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세월호의 운항 기록과 관련한 자료나 저장 장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배에서 해경선으로 넘어 1, 2, 3정으로 1, 2, 3정으로 네. 넘어와서 아마 무트로 몰래 꺼내 했을 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 과정에 그렇죠. 중요한 거는 해경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구조를 해야 될 급박한 첫 번째로 순간에. 한 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애들을 구해야 되는 급박한 순간에 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애들을 구하다가 이걸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건 겁니다. 해경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선원한테 가가지고 선원을 배에 싣는 것도 싣는 거지만 그들이 들키지 않도록 뭔가 배에서 꺼내서 가져갈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물건들을 확보하고 그 과정 전체에 해경이 공모하여서 그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얼핏 추정해보자면 배 항적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을까?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고 이후에 세월호에는 배 항적한 항적을 기록한 VDR이라고 그러나요? VDR? 네, VDR이라나? 근데 없다고는 공식적으로 그런 기록 장치들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네. 이 내용은 한겨레 TV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통해서 자세히 만나실 수 있습니다. 투표함까지 6분 동안 속얼음으로 걸어가고 1시간 45분 연설을 하는 등 의석수 절대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려던 일본 야당의 안보 관련 법안 저지 노력은 눈물겨웠습니다. 한국일보 3면에 상세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배우 출신의 야마모토 다로 의원이었습니다. 생활당 소속이었는데요. 그는 투표함이 있는 단상 쪽으로 향하면서 극단적으로 천천히 걷는 속얼음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일본 여당 의원들이 빨리 투표하라고 야유를 쏟아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참의원 의장이 투표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하겠다. 시간이 지나면 투표함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서야 발걸음은 빨라졌지만 투표까지 총 6분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다노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이 달변을 과시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1시간 45분 동안 안보법안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아베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참의원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 관련 11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의사당 안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매우 보기 드문 광경을 감수하면서도 아베 정권은 시간을 정해놓고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로써 2차 대전 패전 이후 70년 동안 지켜왔던 일본의 자위대 체제, 그러니까 외침이 있을 경우, 다른 나라의 침략이 있을 경우 방어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정책은 말 그대로 무력화됐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세계 어느 곳에서 벌어지는 무력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평화 헌법은 이로써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일본 국내적으로 이번에 통과된 법률이 평화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의 강행 처리가 이루어진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 하는 점일 텐데요. 이게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은 일본에게 위협이 될 만한 곳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 열렸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 그렇다면은 이 북한은 일본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일본 자위대가 북한을 타격해도 되는 것이죠. 한반도에 일본군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명분과 구실이야 만들면 되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일본이 안보 정책을 바꿨단 말이죠. 자,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국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무기로 한국노총에게 노사정 합의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 예, 그제 미디어 오늘을 통해서 최초로 보도가 됐지요. 예산 집행을 미루던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한 이틀 뒤 7억 2,500만 원을 한국노총에게 줘서 전반기 31.9%에 그친 집행률이 54.7%로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 보조금 32억 원은 한국노총 한 해 예산 170억여 원의 18.8%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예산은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충당하는데요. 보조금 집행이 늦어져서 다른 예산 항목에서 일부 전용해서 담당자 임금을 지급해야 했던 사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2009년에서 2010년 이명박 정권 때였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 2012년 한국노총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책연대에 나섰을 때에도 정부는 보조금 집행을 늦춘 바 있습니다. 치사하게 이게 돈으로 한국노총 길들인 그런 셈이 됐네요. 또 길들여진 한국노총은 또 뭡니까? 전체 노동자의 명주를 팔아넘긴 겁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네요. 친박 의원 중에 차기 대선에 도전할 분이 있다라는 윤상현 의원의 이른바 친박 독자 후보론 발언에 대해서 차기 대선이 다가오면 후보군이 다양화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린다. 나는 차기 대선 출마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에 돌아가게 되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중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중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 또 당에 돌아가게 된다면 올해 안에 그만둔다는 얘기인가요? 자신의 20대 총선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 있는 만큼 그 시기가 가까워져 오면 대통령께서 고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완전 국민 경선제와 관련한 당내 논란에 대해서는 당에서 지혜를 모으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풀어야 할 문제다. 선거라는 것이 다가오고 있고 그 시한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논쟁만 할 것이 아니라 공천 룰을 어떻게 할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야당이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노사정 대타협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니까 야당이 거칠게 나오는 것 같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경환을 끌어내려야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정치인은 맞으면서 큰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선일보에는 여러 언론에서 핵심적인 이슈로 다루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인턴과 운전기사를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는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조선일보는 당신이 실세 아니냐라고 묻고 실세 아니다, 사심없다라는 말을 실험으로써 겸손한 실세로서의 최경환을 부각시키는 정략성만 담았습니다. 조선일보가 최경환 띄우기에 나선 것일까요? 부당한 특혜 채용 하면 또 이 기사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 일면 기사인데요. 김진각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분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죠. 김진각 전 비서관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거리가 먼 대학학과의 정교수로 임용돼서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교직 경력이 전무한 김진각 전 비서관, 임용과 동시에 보직 교수 자리까지 맡았다고 하는데요. 성신여자대학교가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서 융합문화예술대학 문화예술경영학과 전임교수로 김진각 전 비서관을 신규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과 전임교수들, 아 대단합니다. 뮤지컬 연극계에서 잔뼈가 굵은 널리 알려진 배우지요. 송승환 교수, 그리고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인 김종환 교수, 언론인 출신으로 아트비즈니스 석사학위를 지녔고 박사과정에 있는 박지영 교수가 있습니다. 김진각 전 비서관은 이 학과와 관련한 예술 경영 분야 경력이나 학위가 없습니다. 1990년 한국일보에 입사한 다음 주로 교육 관련 기사를 써온 당사자인데요. 99년에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사회부 기자의 의식이 보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한국일보 부국장으로 있던 지난해 4월에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사내에서 언론윤리 논란이 일었던 인물인데요. 9개월여 만인 지난 1월에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정교수 임용 의결 당시 일부 이사가 안건에서 신규 임용자를 재임용자와 별도로 심사하자 이렇게 제안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교수 임용과 함께 기획부 처장 자리까지 맡았다고 하는데요. 이 대학의 한 교수는 곧바로 정교수가 된 것도 그렇고 신규 임용자가 바로 보직 교수까지 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직 교수는 연구 실적 제출 부담이 적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진각 전 비서관은 관련 학위는 없지만 기자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서 홍보 파트 담당 교수로 임용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분야 교수를 채용한다기에 지원했을 뿐이다
라면서 청탁은 개입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성신여대가요 최근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석좌 교수로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학은 내부 갈등으로 법인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서 교육부가 3월에 임시 이사를 파견한 바 있는데요. 이 대학 심화진 총장은 최근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아 이런 성신여자대학교인 줄 몰랐군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시간 강사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낼 때가 아니었네요, 보니까. 고려대 교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고려대 교수가 수업 시간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그 시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는 모두가 친일파였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정안기 교수가 그렇습니다. 동아시아 경제사 수업 시간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고 몇 달만이라면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싹스를 구할 수 있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남은 것이다. 그 시대에는 모두가 친일파였다. 당시 시대상을 이해해야 한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당시 수업을 들은 고려대 학생과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정한기 교수는 수업 시간에 아베 담화를 옹호하는 내용의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한국인 당신들은 누구인가 칼럼을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발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일본은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야스쿠니 신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이 전화를 걸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 실체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불가한 상황이다.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려는 건데 끊임없이 과거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발목을 잡고 사람들의 세계관, 역사관을 왜곡시킨다는 것은 이상한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예, 이 상습적인 망언을 하신 거군요. 예, 부당하고 불이한 역사를 감추고 또 왜곡하는 데 있어서 일본 우익과 한국의 보수가 별 다르지 않습니다. 하긴 한국 보수 대다수가 일제 시기에 일본에게 부역했던 자들 아닙니까? 중앙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학교를 그만두거나 휴학하는 학생들이 무려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153개 대학 2014년 1학년 휴학 자퇴 현황에 따르면은 신입생은 모두 29만 4,855명인데요. 이 가운데 17.2%인 5만여 명이 1학기 때 휴학이나 자퇴를 했다는 겁니다. 이들 휴학 자퇴생들은 대부분 반수생이라고 불리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반수생이 양산됨으로써 반수생, 재수생은 완전히 다음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다면 반수생은 한 학기 다니고 그만둔 다음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을 말하지요. 반수생 양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무척 큰데요. 안민석 의원은 자퇴생은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등록금을 낸 셈인데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을 각각 300만 원과 또 2학기까지 합하면 6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자퇴생이 지불한 등록금 규모를 추산하면 약 500억에 달한다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2면에서 쉬운 수능 탓에 재도전이 늘고 있는데 강원대 같은 경우 무려 34%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변별력 갖추게 출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글쎄요. 수능을 어렵게 내면은 이런 반수생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시적 요법이죠. 서울대를 가든 강원대를 가든 어느 학교를 가든 사람답게 대접받고 차별받지 않고 또 공정하게 기회가 부여되는 그런 세상을 여는 것이 반수생을 줄이는 근본적 해법 아닐까요? 이 또 수능 변별력 갖추게 되면, 그러니까 수능을 어렵게 내면은 누가 좋겠습니까? 사교육 업체들 아니겠어요? 예, 사교육 업체를 대표하는 중앙일보의 속내까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도 앤서니 케네디 미국 연방 대법관 같은 인물이 있을까? 올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5대4로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린 후 케네디 대법관은 하나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보수 성향인데도 동성결혼 허용 쪽에 표를 던진 겁니다. 늘 소수자 인권에 앞장섰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같은 진보 대법관의 당연한 한 표보다도 오히려 케네디의 한 표가 결정적이었고 그래서 더 주목받았습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 대법원은 한 표 차 판결이 매우 드문 편입니다. 대법관 13명의 한 표 차 판결은 의견이 7대 6으로 갈리는 경우인데요. 지난 15일에 대법원의 이혼 유책주의, 즉 그러니까 혼인 파탄 책임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는 판결은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청구 사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나온 7대 6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이 같은 한표차 판결은 모두 13건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들 판결은 대법관 한 명 한 명이 모두 캐스팅 보트를 한 것으로 그 한 표가 사회적 흐름을 바꾸거나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케네디 대법관처럼 이들 사건의 최종 방향을 정한 대법관은 누구였을까? 퇴임한 민일영, 양창수 전 대법관이 그러했는데요. 이들은 놀라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팽팽한 상황에서 매번 보수 쪽에 기울어진 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는 현재 대법원의 모습을 만드는데 일조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은 한국에 케네디는 없었다 이겁니다. 한국일보 25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조원진 의원 포문을 여는데 아니 지금 야당에서 탄핵소추를 냈는데 국회 생기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처음이거든요. 정말 야당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생각이 있으면은 오늘 국감하면 안 되죠. 지난번 그것 때문에 파행을 했는데 어떻게 탄핵소추까지 내놨는데 국감을 합니까? 선거법을 위반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탄핵안을 내놓고 국정감사는 왜 하느냐는 비아냥.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 지난번에 파행 이유 충분히 이해됐잖아요. 좀 여당 여당답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큰 마음 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오늘 다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정쟁화 시켜서 시끄럽게 해요. 여당 아니에요 여당. 야당답게 손을 청청하고 있잖아요. 어디 또 계속 부대표는 양반이 말이야 여기 와서 부장판 놀라 그래. 점잖게 있는데 점잖게 아무 얘기 자고 수년에 가르치고 있어. 가르쳐야 돼 말이야. 자, 그 얘기는 그만. 자, 이제 점잖게 우리가 말이야 점잖게 지금 회의 참석해서 어떻게 해서 잘 해볼까 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여당답지 못하게 말이야 왜 이래. 다시 맞받아치는 국정원 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제가 이 탄핵 소추 요건을 한번 읽어볼게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런 데가 있거든요. 헌법을 위배했습니까? 법률을 위배했습니까? 왜 탄핵소추를 해가지고 멀쩡한 국무장관을 흠집을 내고 국민이 일 못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국가를 파행시키고. 그러면 사과를 하든지 무슨. 새정치민주연합 청청내 의원도 한마디. 중앙선관위에서 세종대왕의 한글이 부끄러울 정도의 판단을 했습니다. 선관위에 유권 해석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국가 예산을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총선과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정을 했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는 총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또 강력하게 주의 조치를 하겠다. 선관위 자체 앞뒤 문장이 모순입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중앙선관위의 판결은 저희로서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당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야당에게 사과를 하라?
그거는 이렇게 된 이유가 야당 때문에 있습니까? 정종섭 장관의 부적절한 충성 필승 건배사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조차 잘못됐다,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여당에서 사과할 일이지 왜 야당한테 사과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 자체도 세종대왕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갑자기 참여정부 시절 이해찬 총리 언행을 호출하는데. 이해찬 총리 10월 30일 재보궐선거를 앞둔 18일 유럽 방문 도중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퇴보한다. 한나라당이 나쁜 것은 세상이 다 안다. 선거를 12일 안 둔 상태에서 현직 총리가 귀당의 현직 총리가 이 말은 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이든지 탄핵 소추를 했습니까? 필성 총선 필성 한마디 했는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한 그걸 가지고 후한무치하다. 또 뭐 세종대왕 한글 생길 이후에 가장 그런 할 말이 있어. 비교를 똑바로 해야지 비교를. 노무현 대통령까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서로 사과하라고 큰 소리. 결국 누가 사과했을까? 정종섭 장관. 먼저 이번 일과 관련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각별히 유념하고 선거지원사무에 있어서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와규를 한가득 넣은 가마솥에서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국내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온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하락 등 요동치는 세계 경제 흐름을 면밀히 짚어드립니다.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고 부동산 버블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환율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지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전망에 귀 기울이세요.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마련되는 이 강연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과 윤재원 글로벌 모니터 센터장이 강사로 나섭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세계 주요 나라의 각종 경제지표 비교 상당히 주목됩니다. 오늘 세계일보 3면에 실린 내용인데요. 가계 소비 지출 현황 항목별로 이렇게 어느 쪽에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라별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영국의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유럽연합의 최신 보고서를 분석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한국인은 역시 책 읽기를 좋아하는 국민답게 교육비 비중이 높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책 읽기 좋아하는 것과 교육비 비중이 높은 것이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문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전체 가계비 가운데 교육비가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20 같은 경우 1.1에서 4.4%였습니다. 이로써 교육 강국이 입증됐다라고 세계일보는 말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나라는 교육비를 공공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교육비 투여 비용이 적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처럼 교육을 개인의 몫으로 전가하는 그런 나라가 흔치 않다는 얘기죠. 탄탄한 의료보험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도 많이 쓰고 있는 현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GDP 대비 복지 예산이 턱없이 적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다른 나라의 가계 소비 지출 현황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 놀기 좋아하거든요. 여가 생활에 가계비의 약 10분의 1을 썼고요. 보드카를 즐기는 러시아인은 술, 담배값의 8.3%를 씁니다. 공공건강보험 혜택이 거의 없는 미국은 보건의료비 비율이 20.9%였고 집비싸기로 소문난 일본의 주거비는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학 연구자 유연미 씨의 코멘트를 세계일보가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을 말하는 것은 이제 각자 도생마저 불가능하며 그것이 나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이 국가의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까지 도달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고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정치권의 구체적인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네, 이런 분석으로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세계일보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주식회사 한화를 압수수색하면서 군과 방산업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통영함 납품 비리로 불거진 방산 비리 파문이 다소 잦아든 상태에서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인 한화를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한 데다가 최근 발생한 군 훈련장 수류탄 폭발 사고와 모종의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관측 때문인데요. 한화 그룹 내에 군 인맥은 국내 최고를 자랑합니다. 군복을 벗고 한화에 들어간 예비역 장성만도 7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한화, 원래는 한국화약이었죠. 예, 방산업체였습니다, 여기가. 흥미로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 조선일보 이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북한이 이 평양의 시간을 30분 늦추지 않았습니까? 서울과 평양의 시간이 이 30분 차가 났는데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평양 표준시를 반영했다는 겁니다. 최신 운영체제 OS인 iOS 9을 배포하면서 북한이 서울보다 30분 늦도록 정한 평양 표준시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북한에서도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들을 위해서 시간대를 바꾼 것이라고 분석하는데요. 현재 애플은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진 않지만 북한을 자주 오가는 외국인이나 해외 경험이 있는 북한 고위층 중에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북한이 30분 표준시를 늦춘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사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억측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아서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제주 24도, 부산 대구 26도, 광주 대전 2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가 나타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는 7년 전 YTN에서 해직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기사 중에 외람되게도 제 말이 언급됩니다. 기자가 김용민 PD는 노종면 전 앵커가 국민TV로 돌아와서 방송을 계속해줬으면 한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종면 전 위원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늘 고민은 하지만 지금은 내가 복귀할 상황이 아니다.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답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허재현 기자에게 제가 내 이름을 거론해도 좋으니 이 메시지를 담아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렇게 담아줬군요. 국민TV는 2기 지도부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올바른 언론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틀거리에 반듯하고 정의로운 언론 콘텐츠를 만들 주역이 필요합니다. TV 뉴스 전문가이고 진영성이 없으며 바른 언론을 만들기 위해 싸우다가 해직됐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국민TV 멤버를 구성한 노종면 전 위원장은 미완의 역할로 끝난 국민TV 뉴스 세우기의 숙제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언론다운 언론을 세우기 위해서 싸운 국민TV 노조, 즉 지금의 방송 제작 구성원, 그러니까 노종면 전 위원장이 대부분 뽑은
그 후배들에 대한 응답이라고 봅니다. 지금 노종면만은 국민TV에서 역할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